뭐가? 아니야, 더 보면 돼. 위로 올려갖고 가운데를 위로 올려. 아니, 이거 애를 위로. 그렇지. 아, 딱 보면 알아야지. 예. 예, 두 분. 화장실 급해서 그런데. 아, 네,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네요. 네. 네, 열쇠를 하세요. 네. 네. 아, 그거 봐. 응. 내가 뒤에서 갈게. 전망대 한번 올라가요. 아니, 뭐 올라가? 올라가? 어.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강이다. 가자. 반대로 치세요. 어.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브루니 스카이. 아, 정상이에요? 네, 정상. 아니, 나가시면 이제 손 떼고 지금 사람 많아져.
좁잖아 길이. 저 반대로 가는구나. 천천히 가야지 뭘 빨리빨리 가. 슬슬 가는 거지. 빨리빨리 가야지. 동민이는 발신 오빠가 설명만 까지 있었나? 땀나 지금. 벌써부터 땀나. 발바닥에. 위에도 땀나고. 조금 좁다. 다음 퀴즈 퀴즈 뭐라고 신발이 젊은 친구들이라고 볼까? 거기 다 있어 옛날부터. 아니 새로? 새로 이렇게 만든다고. 어 여러분 애들 공사하더만. 어 더 자꾸 열고 가면 되지. 계단 조심하세요. 어, 좋다.
어. 화이팅입니다. 네, 떡볶이 잘 됩니다. 잘 나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어? 소갈이 많아 여기. 여기 소갈이 되게 많아. 순단. 아, 반대. 반인. 산책로? 어, 산책로. 아, 원래 이거 원래 길이 있었구나. 어, 밑에 있었어. 아, 그게 아니네. 어우, 땀 다 찼어. 요 위에 군부대하고
내가. 할머니 제일 기절했잖아. 신랑이다 갈게. 와, 저 집 전망 죽이는데, 저 왜? 살려, 여보. 일단 이거 봐, 옛날부터. 내 집만. 동네 사람이. 나 집만 보고. 어, 집 같은데, 그냥? 안녕하세요. 태연아 같이 가. 저기 가운데도 전망대 있어. 가운데도 태연아 같이 가. 아래는 철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말고,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밑에가 다 보입니다. 아, 그죠, 그죠. 여기 다 영상 좀 담아가야 되겠다.
중에서 해요. 어. 가게 달라고. 그래 그래 여기. 아까 그 반도가 반도 모양이다. 여기서 앉아서 보는 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여기 한번 찍어. 엄마는 그런 거 안 보이시나? 아, 그런 거 없나? 완전 좀 만드나? 어디요?
쪽은 역광이 들어오는. 역광 들어오지. 응? 역광 들어오지. 머리 안 벗겨졌는데? 아니요, 제 햇빛이에요. 하나, 둘. 고맙습니다. 저 햇빛이. 당장. 당장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수이자. 아, 당했네. 이쪽으로 와. 이야. 오우. 하다 봐. 이게 제대로구만. 아, 열려 술할 때서 사람들 모이면 못 찍어. 이쪽에 다 보이는 거야, 그렇지. 됐어. 들고 와야지. 아니 어디로 아주 힘들게 하는구먼. 잠깐만. 제천은 이게 220m거든? 무지하게 출렁거려. 제천? 제천. 제천? 어, 제천 출렁다리. 어, 가운데 유리 있는? 어. 설마 안 흔들리는 거 아니야? 겁나게 흔들려. 가봤는데. 열흘. 제천, 제천 출렁다리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해안가에 있는 거. 아니, 제천. 제천. 제천? 대천이 아니라, 제천, 제천. 그래, 제천. 220m야, 아, 이게. 넓지 않아? 어? 넓지 않아? 아, 그것도 요 넓이야. 요만하다고? 어. 그럼 대청, 대청호선. 대청호. 어. 거기는 넓어. 대청호선은. 조명, 어, 조명 한 개. 거기 먼저. 조명 한 개 타고. 하나 먹어. 아, 타이거스 타자고? 여러분, 지금도 조금만 쉬고. 220m야 길이가 오기. 완전히 부러져 나간 거 아니고 그렇지? 걸자 않는 이상 아마 내가 가요. 올라가다가 길에 다 찍으시면 뒤에서 갑자기 길이
오세요 그러면은 말아버리는 거야. 시간 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 여기는 몇 킬로 지점 이게 딱 있어야 돼. 땅자라 봐야죠. 땅자라가 어디? 나? 2분만 있다가 어려워지면 저쪽에 햇빛 없으면 아니야 그 시간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가리는데 그 시간까지 괜찮다고 흔들지 마. 흔들려. 화면 흔들려. 흔들어야 돼. 벤치레벨에서 걸로 이상하면 갑자기 높은 턱으로 이상하면.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옛날 강풀이 있는 다리가 흔들리네. 거리를 두고 가야 돼. 앞에 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힘들어. 이제 오래되면 이제 이런 데도 돌 쌓이겠지? 응? 오전에 가면 괜찮지. 오후에는 이제 햇빛이 딱 들이치니까 더운데. 오전에도 오전에 담배 피우기 역광이니까. 여기 오늘도 동네 그냥 팔더라고. 뭐 사과랑 그거 팔더라고. 뭔 길이야? 사과 여기까지 열을 수 있는 길이야. 이거 여기 양수기. 어? 양수기. 아 물? 어. 낚시 이런데? 안 와, 우린. 쏘갈이 많이 나와. 쏘갈이 있는데 꺽지는 없냐? 꺽지도 있지. 쏘갈이, 꺽지, 장어. 빠가 빠가 빠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바위가 있어야 애들이 서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래바닥을 다 만들어 버리니 뭐가 서식하냐고. 아 이게 뭔가네. 한 달 냈다고? 어. 그만 한번 버텨봐야 이제. 아니 이게. 그래 이 정도는 넓어야지. 아. 아, 이왕 하는 게 좀 넓게 좀.
저 작년 장마 때 떠내려온 거다 저거. 아 철구점을. 선사교. 이런 데는 물 검 되게 깊어. 어디였어? 저거의 전망대는 뭐지? 헬기. 어? 헬기. 뭐가 헬기야? 헬기가 비가. 대피해, 대피할게. 현무암교. 내가 파업하는데 안 간다고. 여기요. 아직 반 반이 가야 되는데. 아, 절반 왔어. 지금 올라가는 길이 힘든데. 그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물소리가 만방. 어? 밤 되면 겁나 시끄럽지. 밤 되면 겁나 시끄러워. 직격이다, 직격. 야. 무수한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어? 40m 되나? 40m? 될 것 같은데. 야? 젊은 사람이 못 걸어 올랐다. 한 템포 뒤에 따라와요. 자꾸 다. 천천히 천천히. 예전에 어 붙어 봤어. 어 바위가 어 박도 좀 됐어. 우와 무서워. 너부터 어 찾아가지고. 예 같이 가요. 이럴 때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바람에 장각에 가면은 이런 장덕길이 그 밑으로 절벽이 한 4km 돼. 거기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냥 장난감 수준이지. 들어봐봐. 어휴, 소나무 이쁘다. 많이 도망가는 일이 되네. 웬 폭포? 장훈아 빨리 가! 웬 폭포? 그거 뭐 있다? 김PD님 손잡이를 손님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이걸 저기 그러니까 대가리 위로 했지.
아니 이게 안쪽으로 손잡이 안쪽으로 해놔야 돼. 어 됐어 그 정도. 어. 여기 가수원도 사과 맛있어. 작업할 때 쓰던 사라지 그냥 있네. 응? 그냥 있어 저 밑에. 잊어먹고 그냥 갔나 보다. 어이 모델이 좋으니까 잘 나온다 야. 스카이 스카이워크 어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아니 장가계처럼 밑으로 한 몇 킬로 돼야지 멋있지. 그렇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지나서 또 전진합니다. 철원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 골프장. 1km만 더 가면 된다, 이거. 아, 이게 골프장에서 골프공 날라오는 게 덮어놨구나. 여기가 골프장이거든. 볼 날라, 봐봐. 저 볼 몇 개 있잖아, 그런데. 어, 여기. 볼 날라오니까 덮어놓은 거야. 어. 그럼, 애들은 일일이 날라오고 들어오면. 저기 볼 있잖아. 여기 봐. 아니, 그러니까 열리 들어오면. 로스볼 저기 또 있잖아. 오, 볼 되게 많다. 로스볼. 로스볼. 야. 로스볼. 볼만 주워가도 한 30개 주워가겠는데. 야, 이거 걸려줄게.
볼 벌써 15개 봤어. 엄마 때문에 이제 꼬리 숨어주는 거. 요 구간은 망쳐놓은 게 위에가 골프장이거든요. 골프가 막 날라오니까 안전을 위해서 망을 쳐놨네요. 여기다 줘보세요. 입장료가 10,000원인데 5,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주잖아. 가서 밥 먹으라고? 아니 여기 여기 철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5,000원이란 얘기지. 어차피 쓰고 가라 이러지. 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5,000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입장료로만 봐서는 비싸다. 누구야 오빠랑 통화. 어? 오빠가 뒤에 있어야지. 얘 되게 잘 나온다. 빨리 서봐 그럼. 빨리 봐 빨리. 아니야 서봐. 나 나도 찍은 거. 서윤이부터 찍어줄게. 서윤아 서봐. 자, 마침 좋네. 어? 주머니도 잘 녹았어. 네. 뭐를? 초콜릿? 네. 바가지. 바가지? 네. 네. 네 주머니 누가? 난 먹었지. 아까 거기서. 그럼 바로 먹지. 뭐 애껴 먹는다 그래. 이렇게 숟가락 하나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돼 안 돼? 아 이렇게 울긋불긋 거리네. 이건 주머니에 넣었어. 내 눈을 뭐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조명까지 달아놓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근데 골프 오케이 고기쯤 고기쯤 앞으로 2m만 더. 헐 됐어. 이렇게 찍으니까. 응?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 한 번 더. 하나 둘. 오 진짜 멋있다. 됐어. 5분만 있다 가자고. 3시 40분에 골프를 섰어. 아니 2시 40분에 3분 이상 머물러야 돼. 3분은 머물러야지 사컷 잡아. 며칠 나가면 안 돼, 이제. 지금 땅 잘 나오네.
가자. 갑시다. 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흔들려? 나 그 동화도 말했잖아. 그 딱 끊었어, 엄마. 2시 57분인가? 그 니가 딱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망대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이용객까지만 매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매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기가 동네가, 여기가 동네가 뭐냐? 관인. 어? 아니, 관인 아니다. 여기, 고속, 요쪽 올라간 고속정이니까, 여기가 관인인가? 고속정이 어디, 어디? 쭉 올라가면 고속정이지. 한참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관리사무소에서 아, 고속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어. 이 반대편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자액이 일몰관계로 오후 3시까지
주차장에 입장하신 의원들까지만 열차를 수용하도록 이거 공사를? 이거는 이제 완공이 다 된 거야. 핸드폰으로 넣을까? 아니요. 네.
국차선이 온순위까지 가는데 곧 매출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들어가. 들어가. 어. 아, 덥다니까? 수평 전리교
거기만 있고 거기 어렸을 때부터 주차장에 입장하신 인원들까지만 외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외출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동작이 인원 관계로 여기가 찍어야겠다. 대박이다, 대박. 근데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놀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될 거 아니네. 야, 여기서 좋다. 조금 더 와봐. 아깡합니다. 어, 김 PD님! 골프장. 어, 골프장. 소드림이 어렵대요. 코드로. 다 왔다. 한여울교. 돌개 구멍교. 참 이름도 재미나게 잘 졌다. 돌개 구멍교? 구멍교? 돌개 구멍. 여기가 돌개가라는 거야? 여기가 멋있다. 멋있다. 오늘 좋습니다.
사진은 이게 더 좋아. 어디 외국 풍경 같은데. 그니까 알프스에 가면서도 이게 사이드로 놓는 게 이뻐. 아, 발이 안 나오게 이렇게.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스타워인 거밖에 안 돼. 나중에 자르면 돼, 이거. 몰라, 자르면 돼. 이쪽으로 다 이렇게 틀어버려. 아, 이렇게 하면 멋없지. 다리가 사이드로 아, 들어간 게.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사이드로 들어간 게 더 뭐 이쁘지? 근데 역광이라서 지금 아 밖에 어 역광 때문에 안 돼. 저건 뭐야? 다리? 여기가 순담. 어? 이게 순담 계곡이야. 원래 순담 계곡 이게 저기. 여기 요 밑에가 이게 여기서 래프팅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지금 저거 망하는 거 저거 이거 거기서? 어. 뭐 한탄강 래프팅 하는 데가 여기라는 거야? 어, 여기도 있고 저기 고속정 올라가면 거 위에도 있고. 여기서 저기서 타면은 저 밑에 그 다리 있어 거기까지 가는 거고. 사진 줘봐요. 뭐가 됐죠?
나가봐요. 사진 찍어줄게. 아이, 아, 찍어준다고? 어. 너,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거기 있으세요. 네. 자, 됐습니다. 어차피 애는 안 나와요, 들고 있어도. 아. 어, 하나, 둘. 더 붙으세요. 아이, 참. 하나, 둘. 잠깐만요. 안 돼요. 그렇게 오면 이렇게 더 옆으로.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헌돌교? 플라바스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멋있겠는데. 떨군지도 모르고 간 거야. 뭐지? 뭘까? 카메라. 어?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쓰려고 찍어요. 응, 그냥 가도 돼. 어? 어. 그냥 가도, 가도 돼. 돼. 어? 너도 해? 안녕. 이제 상대편에서 매표를 안 하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온다. 반대편에서 매표를 안 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와. 아니, 이제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 아, 여기 또 오네. 아직도 있네. 아, 모델 여기 또 있다. 찍고 가야 돼. 이쪽. 이쪽으로요? 응. 왜 나오지? 왜 기사 빨리 사진 찍어주지 않고? 당해. 빨리 찍어줘. 아, 그러게요. 아, 뭐야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찍어. 됐어. 근데 이 아저씨는 사진 잘 못 찍어요. 되게 적당히 나오면 돼요. 불만 나. 아, 잠깐만요. 카메라가 좋아서 잘 나온다. 우리 다리 말고 얘네 다리. 아, 그 다리도 나오고요. 이 다리도 나오고 저 다리도 나오고 다 나와요. 뭐야 이거 왜 앞에 안 눌러. 눌러. 됐어. 한 번 더. 이제 초점 맞춰진 거 아니야. 한 번 더 눌러. 눌러. 안 맞으죠. 됐어 됐어. 그만큼 찍었구만.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가씨 뭐 어떻게 찍히더니. 이거 뭐야 이름이 관측교? 응. 단층교. 잡아. 어, 아니야. 뭐가 있는지 잡아. 알아야지. 나와봐요, 미리. 어, 저기 있어. 아이, 이거 찍으라고, 단층교. 그거는 나중에 지도 보면 다 나와 있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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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됐어, 스톱. 조금 더 앞으로. 하나, 둘. 됐어. 사진 많이 찍어갖고, 뭐, 가져오버린다. 마스크를 벗어야 돼. 응. 흔들 흔들 흔들. 비 많이 오면은 저 바위 있는 데까지 물 타올라. 그렇겠지? 어. 올라가지 않을까? 주상장의 기준에. 계속 끓어오는구만, 뭘.
풀레라 이제 오는 거 응? 이제 풀레라 공도도 없고 그런 거 그 출렁출렁하고 고고고고고고 단층교 한탄강 CC 클럽하우스 멋있겠는데 스톱 찍고 있잖아 뭐하러 그냥 서있다가
선단 계곡 스카이 전망대. 이것도 길이야. 이거 고속정까지 있을걸, 이게? 그게? 어. 수상교. 이게 고속정까지 돼 있어. 천천히. 어, 바짝 따가워. 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야. 이 수상교도 멋있어, 걸으면. 또 위에서 걷는 것보다 느낌이 또 달라. 근데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없어? 끝났나 보지, 이거. 응? 끝났나 보지. 없잖아. 아까 우리 저거 못 봤거든? 아니 계속 또 쭉쭉쭉 연결돼 있을 거 연결돼 있어.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내려가. 나오 준비야.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영상 한번 잡고 월파이 안 내려가세요. 여기 그냥. 심플해요. 멋지다.
어? 아이고, 순담계고 잔돗길을 다 돌았네요. 처럼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담 드르니 코스인데, 우리는 드르니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순담 코스로 왔습니다. 연장 3.6km, 폭 1.5m로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순담 계곡에서 절벽과 하늘을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철원 한탄강 하늘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돌았어요. 저기 출구 전용 나가면 이제 끝입니다. 아, 신동민 오늘도 고생했습니다.